Hallo meine Freunde, wir sind hier in Seoul, Südkorea und fragen die Koreaner, was sie über Deutschland und Deutsche denken. Let's go! So,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이정은이요. 저는 류지현이요. 송영호예요. 오, 술형. 송영호. 술영호. 송. 송영호. 어, 반갑습니다. 프랏. 아. 혹시 인터뷰 네? 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 있죠, 있죠. 그럼 누나는 혹시 독일 아시죠? 독일? 독일. 아. 독일 나라 뜨거. 어, 알아요. 뜨거 아시죠? 독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차 좋아요. 차? 어. 자동차? 예, 어, BMW. BMW? 어. 어, 맥주. 맥주. 소세지. 소세지.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엄청 싸다. 어, 어 맞아요. 아, 어,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 유학 가려고 한번 알아보긴 했었어요. 어, 독일 유학 하려고 했어요? 네. 네. 독일 어디? 어, 그, 아, 자세히 막 본 게 아니어서. 아, 그냥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네. 가본 적은 있어요. 한 어, 여행, 있어요? 여행으로? 한 1년? 1년? 1년, 1년 반 정도? 근데 그냥. 뭐 건물의 외형, 뭐 사람의 외형 그런 거 빼고는 그냥 한국 자체 그냥 별 차이가 진짜 없어요. 그냥 외국인 말고는 뭐 생활 그런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럼 어디 가보셨나요? 저는 근데 보통 많이 가는 여행지 같은 거 그냥 여행지만 쭉 다니느라 그래서 뭐 1년 조금 걸린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은 그냥 한 한 달? 한 달? 네. 독일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무엇인가요? 맥주요. 맥주요? 오 맥주 역시. 혹시 건배 우리 어떻게 건배하는지 아세요? 어? 퉁퉁 아 포스트 아닌가? 이게 이탈리아 안가니까? 포스트 포스트 뭐예요? 건배 아 우리 BMW 너무 좋아하지만 네 메르세데스 뭐, 메르세데스? 혹시 뭐. 메르세데스 아세요? 아! 그 벤즈? 어 벤즈 아, 어. 아, 벤즈 우리 어. 제일 좋아합니다. 아 나도 좋아해요 벤즈. 어 좋아하세요? 아 네 그냥 돈이 없어서. 저도 없어요. 아, 그래.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이런 거 하잖아요. 아, 우리도. 나도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맥주 독일 맥주 마셔본 적이 그럼 아니요. 없어요? 제가 유럽을 갔었는데 독일 안 갔어요. 아 독일 안 가봤어요? 그, 이게, 이게 독일 주위만 가보고 독일 아. 안 가봐가지고. 그럼 독일 유명한 사람이나 응. 독일 네 혹시 아세요? 자동차. 자동차. 어 유명한 사람 뭐 있지? 혹시 아세요? 기억이 안 나. 힌트. 어, 역사적인 사람인데 지금 북한 있잖아요. 그 북한 그 아이디얼리지에 영향을 더 많이 주었고. 막스. 어. Because 역시. 저 사학과입니다. 네, 히스토리. 예. 와. 그럼 맥주랑 소세지 독일이랑 관련되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그냥 뭐 일본 하면은 스시 이런 것처럼 어. 독일 하면은 맥주랑 맞아. 소세지 그리고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독일이 일본 아니 유럽의 일본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성진국이라고. 성진국. 그러니까 야동이나 이런 게 되게 독일 게 최고다. 유럽에서는 독일 걸 쳐준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혹시 독일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독일 여자 이뻐요? 아니면 뭐 외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면 뭐 어떤 거? 둘 다. 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저는 되게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그냥 독일 여성분에 대한 한국에서 독일 여성분 만난 거랑 독일 현지에서 만난 거랑 사실 별 차이는 없었어요. 그냥 그럼 많이 사귀어 보셨나요? 아, 많이는 아니고 한 네, 그래도 네, 한 12명? 아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한 3명 정도로. 오, 와우 독일 사람. 아 그렇죠. 근데 영어 가능하고 그냥 그런 거? 그럼 독일 단어 표현 몇 개? 하나도 모르세요. 네, 그냥 영어로만? 영어 아니면 한국어로만 얘기를 해봐서 사실 독일어는 사실 잘 몰라요. 구텐탁? 어? 구텐탁? 구텐탁? 당케? 당케요. 이히 리베디히. 바이바이. 어, 이준 형이가 안 그래달까봐. Wir sind hier gerade im Café und haben noch eine weitere Person zum Interviewen gefunden.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영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독일의 이미지 어떤지
우리 물어보거든요. 혹시 독일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난 거 무엇인가요? 독일은 되게 스트릭트한 것 같아요. 첫인상은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차갑고 말 많이 안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독일 사람들 우리 축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아니면 독일 축구팀 아시나요? 최고의 팀을 알죠. 최고의 팀이요? 샤비 베스니 베이스 팀 아게르 바이에른 뮌헨 아닐까요? 바이에른 뮌헨이란 좀 별론데요. Guys, die Ausländer kennen wirklich nichts außer Bayern München. Die gucken nur manchmal Champions League und denken gleich, Bayern München ist das beste deutsche Team. Dortmund forever. Deswegen werden wir diesem Lelek mal jetzt ein paar Sachen beibringen. Ey, Alter, ich verstehe alles, was du sagst. Okay? Unser Freund hier kann offensichtlich besser Deutsch als wir, von daher... Vielen Dank, Freunde. Lasst ein Like da. Abonniert diesen Kanal. Das ist sehr wichtig. Und Leute, ich habe auch einen YouTube-Kanal und ich hoffe, dass ihr vorbeikommt oder so zu meinem Kanal. Es wäre ganz schön. Ich freue mich auf euch.